사실 뭐 2008년, 2009년 뭐 이때는 거의 뭐 저의 해라고 해도 그렇죠. 아유. 인정. 무난하고요. 어마어마했지. 네, 그때도 인정했어. 클럽은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? 네? 그때도 클럽은. 아니 그때는 끊었어요. 아, 왜? 왜? 아 너무 지겨운 거예요 노는 게. 너무 놀다 보니까. 아, 저렇게 말하시죠.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클럽을 끊고 친구들도 끊고 일을 하면서 뭐 카이스트 찍고 카이스트 가고 뭐 그 우결 찍고 클럽을 끊으면서 일이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솔로 활동이랑 원멀 타임이랑 또 제 파트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대박 나면서 이제 뭐 패션계 그렇지. 네, 패션에도 조금 일광이 생겼고 뭐 신상 그치, 서신상. 그치. 서신상. 네, 그리고 막 서방이라는 단어도 막 이렇게 유행하고 막 아, 그리고 무엇보다 구두 아니에요? 맞아. 키릴. 애기들이라고 그러고 막. 네, 맞아. 아, 신상 아가들 해서 뭐 키릴. 그때 몇 센치까지 신으셨어요? 엄청 높은 거 신고 다니셨는데. 저는 그냥 사실 16cm가 그냥 무난한 길이었죠. 와. 네. 16이면 거의 이렇게 걸어야 되지 않나요? 아, 그래서 아, 제 앞에... 친구들이 제가 무슨 서커스냐고 저한테. 아, 야, 이걸 신고 어떻게 걷냐? 맨날 이렇게 또 막 또 놀리곤 했었어요. 요즘에 네. 딱 한 분 계세요, 신는 분. 조건 씨가 요즘에 16cm. 아, 맞아요. 조건 씨가 요즘에 16cm 이상을 신고 있어요. 네. 요즘에는 근데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. 운동화도 원래 좋아하는데, 아. 이제 나이가 드니까. 좀 허리도 아프고. 맞아, 여기저기 많이 아파. 자꾸 내려와. 맞아요. 네. 네. 그때는 사실은 와. 뭐 딸기우유 립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, 뭐 바르고, 뭐 쓰고 뭐 입고 신고 뭐 여러 가지가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치. 다 완벽했었어요. 네, 네. 그리고 초코송이 머리. 맞아. 그때는 제 머리를 맞아. 제 머리인데? 비슷하죠. 네, 비슷하네요. 네, 아 뒤에가 좀 조금 이렇게, 길고. 예. 네. 그치. 패션 쪽으로는 인형이가 네. 뭐 하면은 화제되고 맞아요. 뭐 하고 계속 선도하는. 그리고 막 하이웨스트 패션. 그렇지. 네. 맞아. 전 시골 패션이었잖아요. 근데 오빠들이 맨날 놀렸었어요. 오빠 밴드 할 때도 어디가 탁재훈 오빠 그랬잖아요. 나한테 가스까지 올려 입고. 상상했어. 예.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유행이 되고 이제는 그냥 평소 입는 바지가 된 거예요. 아니 그 사실 걸그룹은 또 각자 똑같이 입을 수가 없으니까. 맞아요. 컨셉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안 해서 부딪히는 건 없었어요. 일단 저희 그 스타일리스트 언니분이 굉장히 셌어요. 아. 뭐 미끄러져요 춤출 때. 그냥 해! 저보다 더 세요. 미끄러져? 그럼 발에 힘을 주고 추면 되겠다. 발보다 힘을 줘!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. 힘이 좋다. 네. 아니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우리는 시키면 했잖아요. 근데 요즘 친구들 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럴 것도 같더라고요. 아 요즘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기가 스타일링이에요. 나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. 컬러만 정하고. 컨셉 회의 같이 하고. 컨셉 회의 같이 자기 걸 정해놓는. 우리는 말 한마디 하기 되게 힘들었어. 눈치 보고 막. 그때는 그냥 야 대충 입고 가! 이렇게 하고. 이거 멜빵이 흘러내려. 잡고 해! 맞아. 자꾸 제가 그냥 옷빈질 하는 거 같아요. 빈질. 서로 도와주고. 핀발이 맞아.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더 세다니까. 인형이보다 더 세다니까. 즐거운 상상.